자기소개서 위주로 질문을 받았고요. 네. 제가 논문 썼던 거를 적었는데 네. 논문 관련한 질문도 하셨고 네. 그리고 회사 업무에 관한 것도 알고 있는지 한 질문하셨습니다. 회사 업무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을 질문하시던가요? 회사 공시 업무의 발전 방안을 한번 제시해보라고. 어려우셨겠어요? 어려웠습니다. 자, 옥사님도 네. 준비 방법과 기억나시는 질문들이 있다면 그에 따른 답변도 했던 것들을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일단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분야에 맞는 이슈들을 꼽아서 모의로 이렇게 답변을 해보고 그걸 듣고 평가해주는 식으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고요. 공개를 했었고요. 평소에 훈련을 했다고요? 네. 예, 네. 그리고 2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 인성 면접이기 때문에 빈출되는 그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문제은행식으로 저희끼리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질문을 네. 즉석에서 해보고 즉석에서 또 답변하는 식으로 네, 네. 네, 스터디 그룹을 진행했었습니다. 실제 그렇게 연습한 거에서 그 빈출되는 걸로 욱산 씨한테 질문이 됐던가요? 네,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아라 씨가 말씀하셨듯이 뭐 근무 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덕분에 잘 답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셨죠? 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다. 어디 가든 뭐 열심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나 씨에게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준비하셨고 어떤 질문들을 받으셨죠? 일단 1차는 전공 위주 면접이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좀 출연해서 답변하는 연습들을 좀 했었고 네. 또 제가 그때 1차 때 받았던 질문이 한국판 양적 완화와 또 다른 나라 뭐 일본이나 미국 이런 양적 완화 비교하는 그런 질문이 나왔었는데 제가 또 블로그를 써가지고 네. 딱 그 부분을 제가 딱 정리를 했었는데 딱 나와가지고 네. 딱 그걸 대답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네. 2차 때는 주로 인성 위주의 면접이다 보니까 제가 이 기관에 왜 들어오고 싶은지 거기에 대한 제 마인드 컨트롤, 나는 정말 이 기관에 들어오고 싶다, 네. 들어오고 싶은 이유는 어떤 거다 이런 것들을 주입하면서 저 스스로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게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